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중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컴퓨터는 얼마 전에 맞췄던 컴퓨터죠. 원래 딥닥 컷 썼던 송출 컴퓨터를 SFF 시스템으로 옮겨 썼습니다. 여기에다가 송출컴을 조립을 했을 때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었잖아요. 이 송출 컴퓨터는 저에게 너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그래픽카드 포트가 아래쪽으로 가는 거. 아래쪽에 공간이 기본적으로 띄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 둘 다 뒤쪽으로 포트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최대한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시스템을 바꿀 겁니다. 이거를 어디다 바꿀 거냐면 이겁니다. 와, 생각보다 더 작은데? 이 케이스는 벨카3라는 미니 케이스입니다. 이게 3.9. 이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그래픽카드도 들어가게 만들 수 있고 내장으로 파워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진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설명서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 친구는 아, 더 몇 개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 넣는 거랑 마이크 케이블. 그래서 구성품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다. 전 미니 PC가 이래도 좋아요. 제가 항상 구성품 그 케이스 언박싱 할 때마다 뭔가 구성품이 너무 많다, 구성품이 쓰잘데기 없는 거 왜 이렇게 많이 넣어주냐, 그럴까 봐야 케이스에 좀 신경 써라 하는데 미니 PC들은 항상 이렇게 심플하게 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이 친구의 반입니다. 이 친구가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 느낌. 높이는 더 낮아요. 이게 이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은 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이제 들어갈 거는 몇 개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픽카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픽카드가 쟤는 원팬 그래픽카드를 RTX 시리즈로 들어간 걸 안 들고 있어요. 송출컴은 솔직히 1650 슈퍼 이상만 가면 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화질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기능이 필요한 건 RTX 포함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AI 텐서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에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노이즈 제거를 디스코드 소리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텐서코어가 달린 RTX 시리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게 됐어요. 아마 국내에서 사게 되면은 1650 슈퍼 이런 거 원팬 모델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이제 RTX 3060 MSI 에어로 원팬 모델을 구매를 했고요. 이거를 구매를 한 이유는 여기 들어가는 원팬 글과 몇 개 없는데 얘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델이 국내 정발을 안 했어요. 국내에서부터 구매한 건 뉴에그 혹은 일본 아마존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전 처음에 뉴에그에서 3060Ti를 샀습니다. 샀는데 빠꾸당했어요. 재고가 없다고 빠꾸당하고 다시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200달러인가? 처음에 927.55달러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주문 됐다가 한 4일인가 5일 정도 지나고 갑자기 취소되더니 다시 가보니까 최소 가격이 1100달러. 3060Ti는 그렇고 3060 모델을 찾다 보니까 일본 아마존에는 3060Ti 재고는 없었고 3060이 이제 재고가 있어서 샀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75,424엔이었었는데 제가 실구매할 땐 68,567엔에 샀습니다. 그게 일본 세금이 아마 빠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비 부가세 총 합한 게 83,716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3060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3050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출시되는 가격 꼬라지들을 보니까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고가 있는 김에 그냥 3060으로 구매를 했어요. 송출컴을 쓸 땐 3050, 3060, 3060Ti 다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전 모니터 4개, 4K 모니터 4개 달고 방금 송출하고 하는데 솔직히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꿔야 될 거, 케이스가 이렇게 작으면은 기존에 했었던 SFX 파워도 솔직히 작은데 그것보다 더 작은 걸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되냐? 서버에 들어가는 파워를 써야 됩니다. 서버에서는 U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1U짜리 파워입니다. 파워 모델은 이넨스의 ENP7660B라는 모델입니다. 요거는 국내에서 구매는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막 결제해가지고 바로 사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연락을 해야 돼요. 이넨스 택이라고 국내 회사 있습니다. 있는데 연락을 해서 이 7660B라는 플렉스 파워를 구매를 하려고 한다, 블랙 버전으로 뭐 개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대충 하면은 아저씨가 133,000원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비 포함 130,000원짜리인데 3,000원 해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AS 같은 경우는 3년까지 가능하고 이거 사는 사람들 솔직히 미니 PC 만드는 사람들 빼고는 안 산단 말이에요. 거의 이 펜이 이제 시끄러울 수도 있어서 보통 녹투아 펜으로 펜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녹투아 40mm 그런 걸로 근데 펜갈을 해도 AS를 해준대요. 케이블도 솔직히 뭐 안 쓰는 케이블들 몇 개 잘라서 이제 수축튜브를 세팅해놓고 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최대한 공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AS가 된대요. 메인보드 24핀 이것만 안 자르면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니 웬만큼 커스터마이징을 해도 AS가 된다. 신기하죠? 쿨러도 바꿔야겠죠? 순행 안 들어갈 테니까. 역시 끝판왕은 녹토밖에 없습니다. 녹토 NHL9i17XX 크롬엑스 블랙 모델입니다. 이 블랙 버전 같은 경우는 국내 아직까지도 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에그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 NAFD1이라고 스펀지가 있는데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쿨링 성능을 좀 더 높여주는. 근데 이거가 이제 풍절음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딱 붙어있을 거라서 아마 풍절음 생길 수 있으니까. 나머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시스템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스템 먼저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쓴다는 게 보드 하나만 떼면 되잖아. 그렇네요. 아씨 맞아 이게? 이렇게 아구가 딱딱 안 맞냐? 아, 아무리 봐도 이거 백풀 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가 안 돼요. 보면은 여기가 원래 구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예 없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여기를 막 이렇게 늘릴 수 있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지금 여기는 통째로 제작이 돼 있잖아요. 이번 버전에. 근데 유니파이의 백패널이랑 간섭이 심하게 생기는 거죠. 이게 약간만 생기면 그냥 구겨 넣을 듯한데 구겨 넣으면 케이스가 휘더라고요. 금방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유니파이 백풀을 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백풀을 뭐 뗄 수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떼야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네요. 야, 여기 딱 맞아요. 여기 봐봐. 야, 씨, 기가 막히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끼면은 원래 나사 안 하고 해도 되는 건가? 아, 이걸 이제 공간을 측정을 한 다음에 넣는 거네. 그냥 막 쑤시는 게 아니고 측정하고 하는 게 괜찮네요. 품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사 그냥 다 뒤져. 그냥 이 조그만 철대기로 만든 이거 하나 240달러입니다 2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아니 씨 나사산을 제대로 안 뚫어놓은 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나사산을 안 뚫어놓고 나사를 여러 개 준 거구나. 안 되면 그냥 니들 나사로 뚫어 쓰세요. 그래서 나사를 여러 개를 넣어줬어. 사이드는 정착이 됐고 이제 전면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 못했다. 얘들이 공간 차지하네요. 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조립 설명서는 끝입니다. 이렇게 미니 귀여운 팔을 해주면은 살짝 뜬다 바닥에서. 그리고 이렇게 딱 고정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 자체는 썩 나쁘지는 않은데 조립 과정이 제가 생각했던 퀄리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애들 조립했을 때 그 조립하는 그런 거랑 너무 느낌이 달라요. 물론 이제 공간 확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조립 편의성을 포기한 부분도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옛날 영상들 봤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야죠. 발열 테스트. 여러분 이렇게 케이스가 작고 시스템이 그렇지만 지금 이 케이스에 넣을 수 있는 최고 사양은 12900K에 3060Ti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지금 3060을 넣었고 12900K는 그대로 넣은 상태예요. 물론 네이티브로는 당연히 못 씁니다. 왜냐면 전력 제한이 걸려있는 게 한 200초중반 정도로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 안 돌아가거든요. 이 쿨러로 돌아가는 상한선이 그래도 한 95W 안짝. 이 쿨러 스펙상으로는 한 65W급인 애들만 사용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아마 95W로 전력 제한을 걸고 전압 다이어트를 조금 시키면은 클럭도 어느 정도 아마 나오면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가서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네 여러분 컴퓨터 설치했습니다. 죽여요 그냥. 지금 보시면 CPU 기본 온도 보이세요? 이게 그 보드 조금 더 세게 좋았어야 됐나? 아니 너무 세게 좋아서 이런가? 그 아이들 온도가 되게 높아요. 아이들 온도가 무슨 50도야. 그냥 케이스 내부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근데 지금 뭐 크게 설정을 많이 한 건 없고 하기는 했습니다. TDP만 95W로 설정을 해둔 상태고요. 눌러봅시다 시네벤치. 78도? 전력 소모가 TDP 때문에 딱 95W에 걸렸죠. TDP가 걸리면은 80도. 이 정도면 TDP를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뭐 올코어 클럭 뜨는 거는 34배수? 피코어 34, 2코어 27. 일단은 근데 TDP만 그냥 95로 걸어둔 건데 이걸 조금 더 최적화한다고 세팅 몇 개만 바꾸면은 더 괜찮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올코어로
제가 다 풀로 갈굴 일이 잘 없거든요. 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것보다는 클럭이 더 높게 작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별로 어차피 지금 인텔 풀로 쓸 때를 제외하고는 전력 관리 시스템이 꽤나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지금 95W 로드 걸리는 상황에서 온도가 저렇게 나아주는 거는 좋습니다. 70도 중반 정도였죠. 그거는 참 좋은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특히 너무 시끄러워요. 이런 상태입니다. 모서리에다가 박아놨어요. 들어보세요. 이거 돌리면은 들릴 겁니다. 이 필이 보면은 파워 같아요. 파워 RPM 자체도 그렇고 바람 나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전력 소모를 그렇게 많이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네벤치만 돌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카 안 먹고 CPU도 95W 전력 소모가 걸려있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전체 전력 소모는 많아봤자 200W 끝밖에 안 되는데도 600W짜리 파워가 팬 소음이 저렇게 심하다는 거는 지금 세팅이 뭔가 이상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팬을 바꿔주고 CPU 온도 기반으로 뭐 팬 컨트롤을 하든지 좀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웬만큼 시끄러운 거는 그래도 또 에어컨에서 이 바람 소리 같은 게 계속 저는 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 뭐 창고 쓰거든요. 근데 에어컨 소리에 가려지지 않을 정도의 약간 높은 음으로 나는 그런 소음이다 보니까 저거는 나중에 펜가라는 컨텐츠를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조립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아이돌이 온도가 너무 높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스템 세팅을 크게 더 해둔 상태가 아니고 기본 상태 그대로 전력 제한만 건 상태로 들어와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최적화된 세팅을 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립하는 거 자체 과정 단계에서는 솔직히 별로였지만 조립 다 되고 나서 지금 설치된 것만 봤을 때는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그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돼가지고 상당히 만족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게임컨 같은 경우도 공랭 쿨러를 지금 장착을 해놨는데 수냉 쿨러를 제가 하나를 보시면은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수냉 쿨러가 이렇게 하나가 있네요. 판텍스 글라시아 241E1에다가 이제 T30 판텍스의 이제 끝판왕 펜 녹수화 A12 25mm짜리 펜을 띄어넣는 그 펜까지 해가지고 아마 이걸로 나중에 게임컴 수냉 쿨러를 변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브라켓도 시켜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메인 시스템 변경하는 거는 준비를 많이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바꿀 것 같습니다. 책상도 바꾸고 뭐 등등 바꾸고, 작년 장비 공개 영상을 아직까지 못 찍고 있는데 그거를 조만간 곧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안녕! 오 쉣! 나와! 야! 나와! 나와! 오 나왔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거 안에 있으면은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